지난해 프로리그 2008 한빛스타리와 KT 매디겐스의 경기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4세트까지 가게 됐습니다. 김승현 선수와 배병호 선수의 바로 그 경기고요. 한빛스타리의 팬 여러분 다시 한번 또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박정석 선수 외로운 싸움을 했었던 박정석 선수의 아쉬운 표정이고요. 신정민 선수 분위기 잘 잡았던 분위기 맨 신정민 선수와 바로 박민구 선수의 모습이고요. 자, 이제 네 번째 세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과연 네 번째 세트는 어떤 선수들이 경기를 하게 되는지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께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빛스타즈의 네 번째 주자 김승현 선수 나와주세요. 김승현 선수입니다. 예, 김승현 선수 데뷔 직후 내로라 하는 선수들을 막 꺾어내면서 기대를 한 몸에 받았었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결국 2007 공식전 전적은 5승 7패로 좀 아쉽게 마무리 지었고 2008 공식전 전적도 현재까지는 3승 4패로 아직까지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성적이에요. 그리고 김승현 선수의 약점, 저그절입니다. 저그절의 성적이, 그리고 경기력이 굉장히 좋지 못하거든요. 가장 최근에 서경종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패배한 기록이 있는데 어쨌든 배워나가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네. 그동안의 패배와 경험을 통해서 뭔가 배운 게 있다면 이제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오늘 경기에서 네. 상대팀 저그에이신 배병호를 꺾는다면 김승현의 저그전에 대한 평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카트리나 두 번째 판에서 왜 저그가 나왔을까요? 네, 카트리나는 프로토스와 저그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할만하다는 평가가 많은 면인데 네. 이 배병호 선수가 출전했다는 것은 그만큼 팀에서 신뢰를 보여주겠다는 것을 뜻하겠고 배병호 선수가 가장 최근에 2연패를 당하면서 이만규 선수와 유인영 선수에게 연패를 하면서 주춤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KTF 매니저스의 저그 에이스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네, 배병호 선수, 김승현 선수를 상대로 충분히 오늘 경기 할만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가 하면 이게 나왔다는 것은 바로 배병호 선수가 나왔다는 것은 뭔가 또 노림수, 뭔가 전략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죠. 자, 안 돼보지 마. 날마 누나 이런 게 시리즈 맞네요. 빛이 나네요. 네, 또 아주 초감각스럽게 선수를 마시고 있는 이영호 선수도 웃길 거예요. 웃긴데 아무래도 팀 동료가 중요한 승부를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웃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넣어주고 있는 가운데 두 선수의 10경기, 최근 10경기를 종합해봤습니다. 네, 프로토스전 성적은 양 선수 모두 똑같이 5할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배병호 선수가 경기력 면에서 조금 더 그동안 나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김승현 선수는 조금 한 2% 모자란 아쉬운 모습만 보여왔었거든요. 하지만 그동안 얼마나 발전돼 왔는지 그리고 또 오늘 경기를 얼마나 많이 준비해왔는지는 네 번째 경기를 지켜봐야 알 수 있을 듯하고 일단 맵은 프로토스가 저그 상대로 할만하다, 아니 프로토스 맵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전장이에요. 자,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네 번째 세트 이어가보겠습니다. 캔디베이에서 한빛스타즈의 두 번째 만남.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한빛스타즈는 3대 2로 패배한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 마무리 어떻게 될까요? 네 번째 세트 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승현 선수와 배병호 선수의 경기 말씀드린 그 전장 카트리나 세컨드 에디션 해주셨습니다. 12시에 있는 저그는 바로 배병호 선수입니다. KT 매디겐스의 네 번째 세트에 출격한 배병호 선수, 그리고 3시 지역의 프로토스는 바로 김승현 선수고요. 한빛스타즈의 네 번째 세트를 담당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전장은 카트리나 두 번째 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는 토요일 6월 21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이 조선대학교에서 펼쳐질 예정이었던 지방투어 STX올과 SK텔레콤 T1의 경기는 갑작스러운 장마전선의 북상으로 인해서 염주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집니다. 염주실내체육관 이번 주 토요일 6월 21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입니다. 네. 자, 프로토스가 6대 2로 앞서가고 있는 전장에 저그인 배병호 선수가 나왔다는 건 다시 한번 기록이 말해드리죠. 그렇죠. 특히나 한빛스타즈 같은 경우 이 카트리나에서는 김승현 선수가 대부분 출전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KTF 매직에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엔트리였거든요. 헌데 이 배병호 선수가 나왔다는 것은 네. 분명히 노림수가 있다거나
충분히 연습 때 좋은 과정을 보여왔기 때문에 네. 이런 엔트리가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네. 카트리나 시리즈를 모두 다 종합해봤을 때 저그대 프로토스 데이터는 17대 37 더블 스코어가 넘습니다. 예. 프로토스의 성지라고 왜 불리는지 데이터를 통해서도 느껴볼 수가 있는데 일단 또 다시 한번 저그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왜 나왔는지가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뭔가 파이법이 나온 건지 아니면 예. 이 경기를 잡기 위한 필살기성 운영이 있는 건지 아니면 김승현 선수의 대저그전 약점을 노린 그런 기용이었는지. 스포니풀 없이 해처리 위치 뒷마당 쪽 역시 바로 넥서스를 소환할 수 있는 준비라고 있는 김승현 선수입니다. 자, 이번 경기가 만약에 이 한비스타즈의 김승현 선수의 승리를 끝나게 되면은 오늘 엔트리가 없었던 윤용태 선수도 등장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죠. 꺼야 됩니다. 게이트 매직에서는 불을. 왜냐? MBC 김효라가 오늘 타경기장에서 3대0으로 유메드 폭스 꺾으면서 진짜 알 수 없게 됐어요. 예. 난리가 났습니다. 밑에 쪽에 예. 지금. 말 그대로 중위권에서. 확 치고 올라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트 하나, 전체적인 경기 하나 아주 중요합니다. 포지 짓는 거 받고 네. 이어서 네트웨이. 이렇게 되면 대부분 저그는 세 번째 처리를 두 번째 멀티 지역에 가져가거나 하죠. 그렇죠. 정찰가 썼던 드론이 돌아오면서 짓지 않을까 싶은데 예. 네. 네, 저 지역에 애처리를 펴고 있습니다. 예. 다 무난합니다. 양 선수의 출발은. 그렇죠. 카트리나에서 언제나 나오는 경기 양상대로 초반에 흘러가고 있고요. 네. 먼저 어떤 식의 노림수를 준비해야 하나 하는 것은 저그의 모습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3의 처리를 전진의 멀티 쪽에 폈다고 하더라도 기습적으로 풀업으로 작용과 동시에 저글링을 다수 생산해서 밀어버리는 플레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김승현 선수는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네. 땡이들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저 풀업은 오래오래 장수하면서 네. 적의 상황을 샅샅이 낱낱이 살피는 것이 중요하고 저그는 지금 뭐 별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드론 충원하면서 그렇다는 예. 것은 일단 그냥 무난한 장기적 운영 생각해볼 수 있다는 거고 저그가 만약에 지금 타이밍에 히드라리스크 대니 떡하니 지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일단 프로토스가 커세어를 생산해 저그의 체제를 다시 한번 살피고 오버로 견제하고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 무난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해처리는 완성이 됐고요. 테크트리건문은 올라가지 않고 고요한 가운데 저글링 하나조차도 얼씬거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레어. 뒷마당 레어. 저글링도 두 마리도 뽑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들어오기로. 예. 어? 아스타게이트 짓네요. 네. 거세요. 예. 저는 예. 혹시나 했습니다. 고요로 빨리 들어가니까. 네. 후회처리. 게이트웨이. 그리고 시타델 오브 아둔 돌리면서 공바람 찔러스로 그냥 커세 없이 강하게 한번 네. 저 두 번째 처리를 노려보는 그런 플레이 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오, 예. 일단은 커세어를 가네요. 드디어 저글링이 나왔습니다. 예. 예. 저글링도 일부러 상대방의 풀업에 보여주지 않고 있네요. 히드라 리스크 댄을 노골적으로 건설하고 있는 예. 배병호 선수고요. 그냥 아둔. 어? 아둔? 공바람 찔러. 아둔? 게이트. 게이트 추가. 그렇죠. 또 게이트, 또 네. 게이트면은. 네. 네. 게이트, 맞아요. 비교적 김승현 선수가 스타게이트를 올린데도 불구하고 게이트가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프로브가, 초반에 들어왔던 프로브가 계속해서 정찰을 하니까 드론을 이렇게 많이 뽑아? 감히? 예. 라는 생각으로 한 타이밍, 빠른 타이밍에 나가서 응징을 해주겠다는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예. 어? 계속 드론 찍어? 저글링 진짜 뭐 거의 보이지도 않고? 네. 예, 괘씸한 거죠,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그렇죠. 타이밍도 예. 포지 돌아가는 타이밍을 봤을 때 딱 발업이 된가 동시에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육저글링 전북에 굉장히 지금 불을 쌓아나가고 있고 스파이어 올립니다. 예, 거기다 포트캐논도. 야, 진짜 이거 자칫 잘못하면 합방이 밀릴 수 있어요. 배병호 선수는 방어타워 상대방 진출 타이밍쯤에서 아끼지 않고 건설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팍팍팍 늘어나거든요, 말 그대로. 예. 질러 포게이트에서 터져 나옵니다. 확실히 찌를 생각입니다. 지금 템플러 아카이브 안 올리고 있죠. 예. 질럿의 모든 생산을 집중했다는 거예요. 트러브가 이거 다 보고 있어요. 이 정도면 장수했죠. 다 보고 있습니다. 예. 장수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예. 100세 노인 보다 지금 더 장수한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지금. 그렇죠. 맥페커 거의 같은 역할을 했죠. 예. 배병호 선수는 멀티 쪽이 센터 쪽에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성공 콜로리를 통해서 집중적인 방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단순 유닛만으로 상대방의 발업, 공발업 질러들을 상대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예. 아, 쉽지는 않거든요, 그게. 본진 지역에 성큰 콜론이 하나 정도, 그러니까 본진 입구 지역, 심시티는 잘 해놨었거든요. 그 지역에, 딱 좋아요. 예. 좋네요. 성큰 콜론이 하나 정도 짓고, 저 두 번째 멀티 지역에 또, 짓고, 그러면서 상대방 진출 타이밍이 진짜 한번 막아내고 시작하면, 유리해지는 건 아닙니다. 유리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배병호 선수가 그동안 드론 뽑은 데서, 발생했었던, 위험 부담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 이후에는 이제 뚝심 발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자, 발업 대기 조금 있으면 조금 됐어요. 됐어요. 스피드 됐고 공이력도 됐고 거의 됐습니다. 이거 잘 막아야 됩니다. 이거 그렇죠. 진짜 잘 막아야 되거든요. 예,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거든요. 여기서 못 막으면 그냥 경기 끝나는 겁니다. 자, 드롤 동원서 받고 있는 배병호 선수입니다. 자, 일단 질러들이 공이력 광이력 되는 공이력 드롤이 들어갑니다. 드롤이 바리케이트 역할을 드롤? 정말 잘 해줬어요. 그래서 질러들이 그다지 큰 전과를 모았던 것 같은데요. 히드라가 너무 많이 상승합니다. 컨트롤이 엄지손가락이 바로 올라가는 컨트롤을 했어요. 혼비백산 넘어가는 혼비백산. 드롤이 질럿에 붙고 오른쪽 위에 있었던 질럿에 붙고 왼쪽 아래에 있었던 질럿에 붙고 이러면서 히드라 피해를 거의 잊지 않고 정말 잘 막아냈어요. 이제는 그 도움을 바탕으로 쏟아낼 준비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김승현 선수가 이 러시가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 지금 상황이라 캐논이 버텨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캐논이 버텨주기만 하면. 자, 질럿들이 스캔 되면 안 되겠죠? 캐논이 버텨주면 되는데, 대기 완성 좀 안 되고 있어요. 답답하게. 예. 자, 병력을 줄여주고 있는 배경호 선수고요. 아, 그래도 김승현 선수가, 적절한 질럿 추가와 포통 캐논 완성되면서. 네. 예. 약간 불안했지만, 방어에는 성공했고, 기습적인 질럿 러시를 막은 배병호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여유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네요. 그렇죠. 자, 아, 진짜 드론 컨트롤이 환상이었습니다. 네. 예술이었습니다, 정말. 정말 좋았습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수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 김승현 선수가 그 사이 해처리 뽑았고요. 그 캐논으로 수비 라인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 싶으니까 질럿 발업 된 상태다 보니까 한번 찔러보고 안 되면 빠지면 그만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빈틈 있나? 그리고 한번 쿡 찔러보는 그런 플레이였고 김승현 선수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해처리 추가 건설 지역을 찔러보고 있는 질럿 원질럿입니다. 예, 이제는 이러커와 다수의 히드라 주심이 되고 있고요. 질럿을 잃는 플레이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되고요. 그렇겠죠. 추가적인 멀티 가져가기 위해서는 병력을 계속해서 관리 잘 해주면서 계속해서 쌓아나가야 되는 김승현 선수고 그러면서 빨리 하이티 플러 생산에 주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지금은 질럿. 예, 좋아요. 그동안 몽땅 전부 다 잃은 것이 아니니까 하이템 플러 충원하면서 힘싸움하면 아무리 배병호 선수가 좋은 플레이로 그동안 잘 버텨냈다고 하더라도 단순 힘싸움 면에서 프로토스가 안 밀리죠. 자, 오늘도 스피드업 되어있는 것 같아요. 하이템 플러 스톱! 스톱이 안 떨어져. 단층에 걸린 모양입니다. 우리 김승현 유닛 잘 모았어요. 예. 아까 바로. 예, 양 선수 워드 플레이가 아주 좋네요. 배병호 선수는 상대방이 하이템플러 확보되는 타이밍에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적절하게 럴커 두기만 생산해 주면서 방어에 한 번 더 성공했고요. 스톰 쓸 수 있는 하이템플러 한 번 더 찍은 다음에는 이제는 드라곤 찍어야죠. 사업 돌리면서. 예. 추가적인 멀티도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가스까지 채취한다면 가스의 압박은 없거든요. 그렇죠. 없습니다. 예, 옵저버도 나온 상태고요. 다시 한번 들이닥치 준비하고 있는 프로토스 김승현 선수. 예, 김승현 선수는 아주 좋은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격을 통해서 방어를 동시에 하는 두 가지 효과를 보고 있죠. 거기다가 질러 상기를 통해서 이쪽 멀티 외에도 다른 멀티가 없나 한번 체크를 해준 상태고. 아래쪽에 럭커. 김승현 선수 옵저버 추가되는 확보라든지. 좋아요. 이거 좋습니다. 럭커가 대박 쳤어요. 럭커가 대박 쳤습니다. 정말. 한번더 스톱. 이야. 자, 스톱 위로 지나보겠습니다. 제대로 들어갔네요. 제대로입니다. 자, 근데 옥정호가 아슬아슬하게 잡혀버렸어요. 옥정호가 잡혔어요. 추가적으로 배병호 선수가 점사를 잘했고. 그리고 몇 킬이죠? 병력 몇 안 되는 병력 보내가지고 5킬, 2킬 막 저글링 잡고. 7킬. 예. 야, 김승현 선수가 유닛의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방의 병력들을 많이 잡아주는 플레이도 했고 질러 주기만으로 이 멀티를 활성화시키는 타이밍
상당히 많이 묻혀졌습니다. 많이 늦췄어.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오, 자, 한꺼번에 뒤집었으면 큰일 나죠. 야, 위쪽에서 스톱 다시 한 번. 아, 이거 예. 무리하면 안 돼요. 무리하면 안 됩니다. 예. 좋거든요, 골목이. 아, 네, 김승현 선수도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상대방 저그와 멀티게스 거의 똑같이 맞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멀티 아주 좋은 타이밍에 가져갔고 네. 화이트 템플러도 적절히 써주면서 유닛 간의 이득 충분히 받거든요. 다크 다크 템플러 언제나 이런 난전 상황에서 선크 코로니 영웅이 될 수 있을 만한 시작합니다. 하나, 둘, 네, 영웅 셋. 아, 좋아요. 네. 정말 김승현 드랍 가는데요. 드랍. 예. 자, 얼마만큼 빠른 반응을 보여서 본진 드랍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느냐에 따라서 이 경기의 향방이 많이 갈립니다. 자, 삥 돌아와야 되거든요.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 그래서 진경을 선택하는 것 같은데요. 그냥 진경인가요? 자, 예. 캐나이트를 받아라 그러고 있고 진경을 선택합니다. 이게 분명히 프로토스는 상대방의 저그의 병력들을 하이템으로 사이오리스 통해서 잡아준다면 한 번에 밀어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인 것은 맞는데요. 병력이 꽤 살아있거든요. 아, 이거는, 아, 본진은 별로 병력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쪽 멀티 밀어내자면 김승현 선수가 더 큰 이득이죠. 어, 미는데요, 미는데요. 로커디 버벅거리고 있는 가운데 밀고 있는 김승현 선수입니다. 밀었습니다. 자, 하이테플러. 아, 이거 그냥 멀티에서 싸울 게 아니라 예, 뒤쪽에서 하이테플러 추가되면 여기서 예, 싸우죠. 예, 뒷마당 포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승현 선수도 여기서 확실히 이인설을 밀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인설을 밀어야 돼요. 무조건 밀어야 돼요. 무조건 밀어야 버린 상태거든요. 못 밀면은 집니다. 집니다. 못 밀면 못 밀면 질 거예요. 진짜 힘들어요. 예. 아, 뒷마당 넥서스가 깨졌거든요. 어쨌든 네. 그래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진화. 네. 다이오리스 시간도 끌리고 있고요. 옵저버 없고요. 아, 예. 아, 못 밀면 안 되는데요. 그리고 이적 멀티는 최대한 더 견제를 예. 죽었어요. 아, 김승현 선수가 결과적으로 못 밀었어요. 못 밀었어요. 네, 뒷마당을 포기하면서 갔던 공격이 확실히 상대방의 멀티도 깰 수 있을 거라는 판단하에 갔던 공격인데 네. 럴커와 저글링에 의해서 막혔습니다. 예. 그리고 상대는 아드레날 글랜지 업그레이드가 완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버티면 여기서 이제 배병원 선수가 한 번만 더 버티면 확실히 자, 예, 그래도 다시 한번 재차 공격, 재차 공격. 예. 하이템프를 이제 뒤에다가 데리고 와 오면서 아, 럭커 지옥이에요. 럭커 지옥 저기는 예, 마치 데미 지옥 같은. 예, 그래도 이게 드라곤이 많아야 되거든요. 드라곤이 많아야 되는데 드라곤이 왜 지금 대단 합리가 못 됐냐? 뒷마다 깨졌거든요. 예. 뒷마다 깨졌으니까 미드라이도 그렇고 깨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잘못 예, 자원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럭커에게 강한 드라곤을 병력 편성을 할 수가 없었고 그렇다는 것은 김승현 선수가 이번 경기 위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 배병원 선수의 두 번째 추가 된 드랍이 이거 뺀게 나을 것 같은데요? 예, 오히려 이거는 배병원 선수에게 독이 될 수 있을 만한 드랍인데요. 돌아가고 있죠 이러면서 김승현 선수의 병력들을 미나리 멀티 파괴하기 예,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자, 아악한 일인데 여기는 깨지겠네요. 밀렸고요. 자, 그래서 위치 이동합니다. 하이템을 대기 네. 중이고요. 널커라는 유닛은 버로우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유닛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싸워야 적용이 되는 유닛인데 스톱 브레드골 1분면이 벤처리 깨고 1분면이 스톱 이런 식으로 이동하면서 먼저 상대방의 병력들에 얻어맞기 시작하면은 널커는 그렇게 강력한 유닛이 아닙니다. 아, 밀리겠는데 여기는요. 아, 배병원 선수 힘들다는 표정 짓고 있어요. 네, 여기는 글쎄요. 드랍으로 어떻게든 막 주도권을 빼앗아 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보다 일단은 지키는 운영을. 야, 김승현 선수. 크로스 카운터인데, 그런데 병력이 대기 중입니다. 예. 하이킹프로와 예. 질럿과 캐논이 대기 중이에요. 아, 이거는 그냥 깨는 중이에요. 이거는 돌을 던질 생각으로 들어가는 상황밖에 안 그렇죠. 되거든요. 그리고 저 다른 병력이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죠, 이게? 예, 배병원 선수의 방공격은 어쩔 수 없기 네? 때문에 한번 갔던 공격인데, 화이트플레이의 사이오닉 스톰이 있는 상황에서는 막힐 게 뻔하니까 다시 빼는 플레이였고 야 아카니 용감하게 예 김승현 선수가 뒷마당 멀티 레서스가 파괴되면서 자신의 상대방의 멀티 추가적으로 파괴시키지 못했고 그 상황에서 이 배병호 선수가 옵저버가 제대로 세 시간 살았어요. 세 시간 살았고 아카니 없이도 지금 팀싸움에서 밀리지가 않는 상황이 아카니 셋입니다. 예. 아카니 셋이에요. 옵저버 다시 한번 옵저버 모두 잡혔나요? 옵저버 하나 살았거든요. 옵저버 살았거든요. 하나 살았다는 것은 너가 예. 보인다는 거죠. 예. 점점 무너지기 시간 거기 있거든요. 배병호 선수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야 지지 스톱 지지 배병호 케이터 베지게스 마침표를 찍는데 실패합니다. 예, 김승현 선수 시종 일관 공격적인 모습을 취하면서 상대방의 드랍 공격에 한번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는데
그 뒤에도 그 자신의 공격적인 모습을 굽히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승리를 따내는 모습. 네. 야, 패기, 자신의 패기, 김승현이라는 이름의 패기를 제대로 보여줬다 한 판이 아닌가 싶네요. 예. 세 번째 멀티가 좀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었기 때문에 배병우 선수가 상대방 뒷마당 멀티를 깼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해처리가 지켜졌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지키는 운영을 하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결국엔 좀 끌려다닌 감이 있습니다. 네, 예. 김승현 선수의 병력이 자유를 활보하도록 끌려다닌 감이 있었기 때문에 예, 결국 이번 경기를 놓치게 된 것이 아닌가 싶네요. 결국에는 이 프로토스의 성지라고 아까 덧붙임을 하셨던 이 카트리나 두 번째 판에서 배병호 선수의 출격을 실패를 했습니다. 김승현 선수에 의해서 이제 1대1, 아까 2대2가 됐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KT 베지에스가 오늘 기껏 승수를 챙겨야 세트플리치를 하나 더 챙길 수 있다는 겁니다. 3대0까지도 가능했었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그런 2대0 상황까지는 만들어냈지만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5세트 에이스 결정전까지 왔습니다. 한치 앞도 가능할 수 없는 승부가 한 경기 남았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김철 감독의 생각과 네 씁쓸하죠. 그렇죠. 또 이 이재균 감독의 생각,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교체될 것인지, 교차될 것인지, 자 과연 어떤 선수를 뽑아낼 것인지, 뭐 일단은 한비스타즈의 유노텍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죠. 네.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윤용태 대 이영호겠죠. 이영호, 네, 그렇죠. 랩이 그런데 또 폭풍의 언덕이기 때문에 테란 출전이 아무래도 좀 무기가 쏠리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또 프로토스가 폭풍의 언덕에서 테란을 꺾은 경우도 꽤 있어서 가장 처음 예상해볼 수 있는 것은 역시 윤용태 대 이영호입니다. 하지만 예. 누가 나올지는 뚜껑을 열어봐야죠. 끄덕끄덕거리는 것은 예측 분명히 했다라는 거죠.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다. 나는 그런 엔트리인데 자, 과연 어떤 선수가 나오게 될 것인지 여러분께서 잠시 후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한비스타즈의 벤치 모습 표정은 읽을 수 없습니다만 일단은 케이터 베디겐스의 벤치는 가능한 엔트리였다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자, 15분 34초 만에 마무리된 4세트였고요. 잠시 후에 에이스 결정전 나오는 선수가 누군지를 비롯해 오늘의 최종적인 승리는 어느 쪽으로 흘러갈 것인지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